안녕하세요. 리브레오피스 한국어 사용성 향상 및 공용자 양성 프로젝트의 발표를 맡은 멘티 문성준입니다. 다음 사진은 저희 가장 첫 번째 미팅 때 사진인데요. 오른쪽에 두 번째에서 안경 쓰신 분이 저희 멘토님이시고, 저 뒤에 주황색 옷을 입고 벽에 붙어 있는 친구가 저입니다. 발표에 앞서 목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프로젝트를 소개해 드리고, 컨트리뷰션을 위한 어떤 준비를 했는지, 컨트리뷰션을 진행 과정, 이를 통해 얻은 성과, 그 다음에 후기, 마지막으로 앞으로 할 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브레오피스는 자유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된 오피스 제품군이며 오픈오피스 오르가니제이션을 기반을 합니다. 독일의 비영리 단체인 더 도큐먼트 파운데이션에서 운영을 하고요. 다양한 플랫폼에서 작동을 합니다. 윈도우는 물론 리눅스, 맥OS에서 되고 커뮤니티에서 BSD에서 작동하기도 하고요. 지금 저는 윈도우 10에서 리브레오피스 임프레스를 사용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단체 및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에서 후원을 하고 있고요. 라이선스는 모질라 퍼블릭 라이선스 버전 2및 Junior LGPL 버전 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품군에는 라이터, 임프레스, 라이터에 대한 사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임프레스 지금 잠시만요. 임프레스 사진이 잘렸는데 칼크 사진입니다. 칼크는 엑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하자면 라이터는 워드랑 비교할 수 있고요. 드로우랑 베이스 매스는 사진이 없는데요. 드로우는 벡터 그래픽을 수정하는 프로그램이고, 베이스는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이고, 매스는 수식을 편집할 때 쓰는 프로그램입니다. 컨트리뷰션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냐면요. 우선 팀 구성은 멘토님이 신청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주로 대학생이나 직장인들도 많이 신청을 했는데 그 중에서 대학생 직장인을 선정하셨고요. 그 컨트리뷰션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번역을 할지, 문서를 할지, 자동 완성 기능 추가 방법들을 멘토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번역이나 그 문서를 할때 저희가 라이선스 준서 개발자 선호 메일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떤 문구를 넣을지, 그 다음에 어떻게 어디로 보낼지에 대해서 멘토님이 설명해 주시고 저희 멘티들이 다 그곳에 메일을 보내서 선언 메일을 전달했습니다.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저희도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을 병행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오프라인 면대면 모임을 할 때는 면대면만 하는 게 아니라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추가로 온라인으로 실시간 내용을 공유했고요. 그 내용은 GC 미트 및 유튜브 실시간 영상을 공유해서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그 다음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된 이후로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했는데요. 그때도 자유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개발된 컴프러스 도구인 GC를 활용했습니다. 다음 오프라인 미팅 사진인데요. 두 번째 사진은 그좀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진 이후라서 좀 사람들이 적은데 다른 분들은 온라인으로 참석을 하셨고요. 그세 번째 사진은 멘토님이 직접 대구까지 내려가셔가지고 대구에 계신 두 분에 대해서 컨트리뷰션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진행상에 대한 사진인데요. 왼쪽에 있는 게 GC 화면입니다. 그리고 면대면이나 온라인 강의 이런 걸로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지터라고 약간 슬랙 같이 그룹에서 채팅할 수 있는 정보를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멘토님이 저희 정보도 링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번역을 할때 질문사항이나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지에 대한 의문사항도 여기서 나눴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멘토님이 메일로도 공유를 해 주셨고요. 성과에 대해서는 우선 가장 큰 거는 리브레오피스의 한국어 번역이 많이 추가가 됐고요. 리브레오피스는 번역 도구인 웹레이트로 번역을 관리를 합니다. 밑에는 다음 사이트에 대한 링크고요. 컨트리뷰션 동안 번역 활동에 대한 표인데요. 지금 가장 높이 보이는, 지금 숫자가 잘안 보이시겠는데, 지난 30일간의 활동인데 가장 높이 보이는 바가 왼쪽에 연결되어 있는 숫자가 8,000입니다. 8,000건에 대한 번역을 진행을 한 거고요. 많은 멘티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만의 번역을 진행한 게 아니라, 위키 문서에 한국어 내용 또한 추가를 했는데요. 위키를 보는 사람들 특성상 초보자들도 많을 거니까 한국어가 된다면 한국어 사용자들에게 되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해서 위키도 번역을 진행을 했는데요. 개발, 번역, QA, 문서 작성, 접근성 향상에 대한
컨트리뷰션 문서에 대한 한국어 번역 또한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예시들인데요. 지금 번역이 된 화면들입니다. 문서화 및 문서화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위키 문서, 그 다음에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번역 또한 진행을 했고요. 또 성과가 번역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소스코드 커밋 이런 것도 진행을 했는데 에러도 리포트를 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저희가 자동 교정 내용을 추가를 했는데요. 그거는 국립국어원 자료를 사용했고요. 주일규님이 진행해주신 주일규 멘티님이 진행해주신 커밋인데 QA 도중에 파이썬 코드 중에서 불필요한 소스 코드가 있어서 수정을 한걸 커밋을 하셨고 이건 적용이 됐습니다. 예전에 나이파에서 글로벌 오픈 프론티어 수행 산업을 진행했는데 거기에서 한국어 맞춤법 검사 및 문법 검사 시험에 대한 소스 코드를 만드셨는데 그거를 리브레 오피스에 포함하도록 개발을 하고 적용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헌스펠 코리아인데요. 그 이후로 이제 한국어 맞춤법 검사가 자동으로 되도록 했고 그다음에 숫자로 보여드리는 성과는 버그보고는 3건 정도를 3건을 진행을 했고 소스 코드 제한 수는 5건, 소스 코드 커밋은 4건, 소프트웨어 번역은 만건 이상인데요. 아까 그 8,000건에다가 또더 적은 거에서 한 2만 건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정확한 숫자는 멘토님이 다시 설명해 주시도록 하시고 위키 번역은 20건 이상, 페이지 20건 이상을 진행했습니다. 저희 후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멘티랑 멘토 모두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처음 접하는 프로젝트가 리눅스 친화적이라서 빌드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서 윈도우로 접근하시는데 멘티들이 쉽게 못하셨고요. 리브레 오피스를 왜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달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른 프로그램인 워드 이런 거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도 있어서 좀 전달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도 있고요. 컴퓨터가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이라서 뭐 문법도 모르고 이래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앞으로 할 일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영업집 번역 관련 표준을 정리해서 아까 그 번역 관련해서 질문이 많았다고 했는데 이게 뭐 한국어 투로 해야 될지 외국어 투로 해야지 폰트를 뭐 폰트 그대로 쓸지 아니면 글꼴 이렇게 번역할지 이런 예시가 있고요. 리뷰레이트에 대한 영어집 정리 아까 말씀드린 이걸 그리고 오메가 T 등의 도구를 사용해서 더 번역을 쉽게 하는 거에 대해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교수님, 지속적인 공헌이 필요. 마무리해주세요. 아, 네. 번역 분량이 많아서 아직 번역이 안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공헌이 필요할 거고 일반 사용자들 대상으로 버그 리포트를 받고 수정해야 될 상황이 많습니다. 뭐 아직 에러가 많고 버그 리포트가 적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컨트리뷰터를 위한 가이드 문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